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3번째 포인트고요. 이 뭐라 그럴까?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지도 않고 있는 프로그램 보호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다가 보면 예전 기출 문제하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이게 점점 그 세계적으로 뭐예요? 그뭐 WTO라고 그러나요? WTO 그다음에 FTA 이런 것 때문에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좀 강화가 돼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좀 되긴 했는데 시행이 2013년부터였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기출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프로그램 저작권법 따로 있고 프로그램 보호법이 따로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이래요. 그래서 얘네를 작년인가 아마 얘네를 또 통합을 했어요. 저작권법에 이 프로그램 보호법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즘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2012년 이후에는 저작권에 대한 연도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논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출제를 안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나올 수도, 출제될 수는 있는데, 워낙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보호 관리가 최근에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기출문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쭉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강의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두목넷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저작물에 대해서 이걸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거를 다른 뭐 유료 사이트에서 돈 주고 판다. 내 허락 없이.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여러분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미니족보 보고 계시는데 이 미니족보 같은 경우에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잘 함축이 돼 있고 잘돼 있어요. 교재가 이것만 봐도 합격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이거를 어떤 학원에서 책을 구매하지 않고 복사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에 영화 많죠. 영화, TV 드라마도 요즘에 저작권이 많이 강화돼 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SBS 거예요. SBS에서 보통은 유튜브에 중요하게 뭐좀 인기 있는 프로들 짤막짤막하게 해가지고 공개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중단을 해버렸죠. 뭐 유튜브가 이제 유료 형태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가 뭔지는 아시죠? 동영상 보는 곳이죠. 자, 그래서 저희도 가끔가다 이제 유튜브를 저도 가끔 보게 됩니다. 아가들을 위해서 뭐 뽀로로를 검색해서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저작권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를 유료로 팔고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몰래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현재는 캡처 불가능하지만 캡처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됐죠?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정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대요. 저작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뭐 저작물이라는 거는 만들어낸 어떤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작자는 만든 사람. 그다음에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는 거는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에 어떤 지시 명령을 내려가지고 만들어낸 도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앱 이야기하는 거. 걔네도 다 프로그램 저작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도 모두 다 저작권법에 다그 범위 안에 속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두목넷이나 아니면 영진닷컴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그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겠죠.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게 있죠. 개인정보. 그지? 이런 개인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털리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 털려버리는 거야. 그죠?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의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 두목넷에 뭐가 있을까요? 문제은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근데 사실 저작권을 걸긴 애매해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가 이미 1차적으로 뭐야, 상공회의소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보고 계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저작권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얘네를 우리가 2차적으로 이제 표현만 할 뿐이지, 그리고 무료로 제공이 되잖아요. 돈 받고 주진 않잖아요. 돈 받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무료로 이렇게 배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저작 뭐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저작물이라는 거는 2명 이상이 만들어낸 거.
복제라고 하는 거는 복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사. 근데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서 이를 시공하는 것도 복제라고 이야기한대요. 자, 배포는요, 나눠주는 거죠. 뭐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나눠주는 걸 배포라고 합니다. 배포. 그래서 배포한다고 할때 가장 이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호해라고 아시죠? 호해요, 호해요. 뭐, 아, 모르냐? 요즘에 보시면 지하철 타시면은 무료, 무까지 있죠, 무까지. 예. 걔네, 우리 뭐라고 해요? 배포한다고 하죠. 판다고 안 하잖아. 그지? 자, 그다음에 이제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돈을 받고 복사를 해가지고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니족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발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산 거죠. 그래서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배포가 돼서 걔네를 구매하신 거죠. 자, 공표라는 거는, 야,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공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본이라는 게 있어요. 자, 프로그램 코드를 역분석해가지고 얘를 새로운 것을 또 이제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 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코딩으로 되어 있거든요. 코드로 한줄한줄한줄 되어 있는데 걔네를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걸 파악해가지고 역으로 분석해 나가는 걸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이라고 그래요. 자,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저작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민족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뭡니까? 제 저작물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나와요? 영진에서 나오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영진에? 이 바로 배타적 발행권을 준 거죠. 그죠? 권리를 준 거죠. 됐어요? 자, 다음 이번에는 저작권이에요. 저작권에는 이제 저작 인격권, 인격 사람이에요. 사람인. 그 다음에 저작 재산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은 인격권이라는 거는 이제 공표권. 제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성명표시권. 내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가 저작 인권권에 해당합니다. 저작 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어때요? 실제로 얘네를 어떻게 해요? 복사한다거나, 아니면 공연한다거나, 공중, TV에 방송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박물관에 전시한다거나, 아니면은 얘네를 배포, 무료로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2차 저작물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저작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 Let it go. 야, 난리 났어. 그지? 지금 나온 지몇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딸들 아직도 아빠 엘사옷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그 제가 가끔 한번 찾아보는데 이 프로즌이라는 영화로 이 디즈니에서 벌어들인 돈이 영화뿐만 아니라 2차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요즘에 겨울이다 보니까 뽁뽁이 있잖아요. 뽁뽁이 아시죠? 아, 이제 단열 뽁뽁이. 그거 살려고 그러는데, 저는 딸만 둘이거든요. 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겨울왕국 있는 거 같은데 가격이 두 배야. 어떻게 사야 돼? 저작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2차 저작물이라는 거는 프로즌을 가지고 새로운 다른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죠. 보통 캐릭터 같은 게 이제 제일 많겠죠. 자, 저작권 보호 기간이 이제 2013년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어요. 개정은 11년부터 됐고요. 자,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에 몇 년? 예전엔 50년이었는데 70년으로 다 늘어버렸어요. 이게 미국의 요구예요, 미국의. 예? 한미 FTA 되면서, 야, 니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너무 짧아. 우리에 맞춰. 그래서 70년이 된 거예요. 뭔지 아시죠? 자,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한 이명 표시된 다른 이름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신면철인데, 왕두목으로 표시한다든지, 이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입니다. 다만,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것이 한 3, 4년 전에 한참 이슈화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저작권이 풀려가지고 자유롭게 쓰는데 예전에는 애국가를 TV에서 틀잖아요?
그러면은 뭐 1원인가 2원인가를 그 안익태 맞죠? 맞나? 상식인데 아, 헷갈려? 자, 그래서 이 안익태 그 부인이 살아계셨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독일인가에 계셨을 거예요. 그분한테 다 갔대요. 이게 이슈화가 되고 막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스컴에 한번 나왔는데 저작권료로 받는 게 1년에 10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아, 나 무상으로 주겠다. 근데 이미 내년이면은 이 저작권료 풀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사망한 후 50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풀리는 거였는데 미리 풀겠다. 나 이런 욕먹기 싫다. 근데 또 요즘에 한참 그런 얘기 많죠. 이 애국가에 대한 그 누가 지었느냐, 누가 작사 작곡했느냐에 대한 것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얼마 전에 봤는데 거의 다 친일 인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를 정확하게 공표를 안 하고 있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제도 또그 애국가 때문에 저희 강사님들 이제 회식을 했거든요. 선생님들 회식을 했는데 거기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절까지는 좋은데 2절부터 약간 어떤 친일적인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좀 바꿀 때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뭐 모르겠어 나도. 2절까지는 안 불러봐서. 그치?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 때부터 70년간이고요.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창작된 때부터예요. 자, 영상 저작물은 저작권법 39조 및 40조에 불과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되고요.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똑같네요. 70년간 존속합니다. 됐죠? 업무상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은 똑같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저작자의 권리 발생 기준이라는데 예전에는 또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작권이 너무 산발화돼 있었어. 우리나라 막 저작권 문제가 많다 보니까 막 만들어서 넣은 거야. 그러다가 2013년에 얘네를 하나로 합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실 때는 요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애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는 거는 분쟁의 알선하고 조정, 그다음에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한대요. 뭔지 모르겠어, 뭐 하는지? 이것만 알면 되지 않겠어? 그제? 자,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 이거 종종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등록번호, 이게는 이제 법에 있습니다.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등의 성명, 창작 공표 및 발행 연월일, 등록권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의 내용. 이건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 자주 출제되고 법규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보기가 많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세개 넣고 하나 다른 거 넣고 다다가 다음에는 이거 넣고 이게 다른 거 하나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자, 다음에 전산망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정보통신망이래요. 행정이야 행정. 나라에서 보는 거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내에서 이용하는 통신망이고 5대 기가 전산망, 국가 전산망 기관이에요. 기관. 기간. 기관이라는 게 어떤 기간, 피어리드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 하드웨어적인 거죠.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이에요. 행정 전산망, 금융 전산망, 교육 연구 전산망, 국방, 그다음에 공안 전산망 이런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5대 전산망이 있네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작년 교재까지만 해도 뭐 저작권 기간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예전 기출 문제에 보시면은 저작권 기간에 대한 문제가 다 50년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 기출 문제 보실 때 아, 얘네는 50년이 아니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대요. 이름 쓰는 거네요. 성명 표시권. 그죠? 자, 공동 저작물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전원이 합의해야 됩니다. 전원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기관 전산망이 아닌 것은 행정 경제라는 거 있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장에서 배운 것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저작권 보호 기간이 70년으로 늘었다는 거. 하지만 이게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종종 출제되고 있는 것이 이 저작권에서 사용되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여기에 나오는 이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배포, 발행, 공표, 복제,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것이 종종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한자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머리에 쏙쏙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